네, 저 여기 야구장에 왔는데 어디 계시죠? 어디로 가면 되죠, 제가? 야, 야구장에 왜 왔냐? 우리 양 감독님한테 배우는 것만으로는 조금, 아주 조금 부족해요. 지금 현역 선수한테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. 실전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. 이제 여기 야구장에 들어오셨습니다. 제가 누구를 만나나 궁금해하실 겁니다. 살짝 보이세요? 네? 정말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그 그라운드. 어이,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냈습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게임 때 쓰는 배트인데 아마 탄력이 좋을 거야. 아, 진짜요? 대충 이 금방만 맞으면 네. 넘어갈 거야. 와, 잠시만요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NC 다이노스. 넘버도 있고 이름. 최고입니다. 사랑합니다. 두 개를 짧게 잡고 손을 때리고 그다음에 이 라인과 이 라인 일자가 돼. 아, 아무 생각 없이 공이 날라올 때 네. 이 끝으로 네. 이 끝으로 공의 방향을 잡아. 아, 맞추는 거예요? 아. 그러면 그 헤드만 딱 내줘. 이렇게요? 이게 이렇게 퍼져서 맞으면 골키위치. 네. 인아웃으로 인으로 들어와서 골키위치. 조속적인 폼은 아니고 네. 제가 금방 배울 수 있는 폼을 준비하겠습니다. 예. 사실 예. 이렇게 통짜로 올리는 게 아니라 네. 이거만 끈다. 아. 이렇게 딱 돌린다. 공을 잡는 사람 예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오, 나아졌나요? 하나, 둘, 셋. 유지하세요, 맞나요? 이 두 개 붙여봐, 옆구리. 아, 구부려서. 구부려서 옆구리 딱 붙여서. 예. 이게 떨어졌으면 네. 그만큼 이 방망이 중심되기가 쉽지 않아요.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. 항상 이 두 개는 붙인다, 그쵸. 가볍게 붙인다 네. 여기 공이 있다 생각하고 네. 볼륨이 여기 있어. 오케이. 오. 오, 역시 오. 빨라. 하체가 딱 안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는 이 하체가 생명이 아닙니다. 이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, 진짜예요. 야구는 타이밍 싸움이라고 네. 그 타이밍 얼마큼 잘 잡는 선수가 잘 치고 에버리지가 높은 거잖아요. 시합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 때문에 오늘 땀 너무 많이 나시는데 아니, 아니 오늘 승리하셔야 되는데 탈락 아, 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. 아,